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창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이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이키를 뭐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네. 나이키보다는 이종모, 나이키보다는 아. 이종모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중국 4월 달에 그 중국 신장 면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나이키 불매운동 있었죠. 불매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에 나온 나이키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중국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네. 중국에서는 나이키가 덜 팔렸다고요? 예, 덜 팔렸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자체는 보면은 시장 자체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30% 정도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 성장을 많이 해줬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14% 정도로 분명히 중국에서는 성장률이 시장, 낮았다. 낮았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예. 중국은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대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르게 지난 금요일 새벽에 실적이 나온 거는 나이키 미국 실적입니다. 나이키 전체 매출 100이라고 하면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준비한 거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예.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 글로벌 럭셔리 업종 담당을 한 럭셔리 업체들 말씀드리면서 미국 스포츠웨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지금 미국 나이키의 북미 매출이 2019년 대비해서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으니 아마 코로나 이전 2019년 2분기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입니다라고 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요. 북미 매출 예, 예, 맞습니다. 늘 비슷하다는 거죠. 북미에서는 예, 19년에 근데 실제로 숫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숫자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 테두리를 해놓은 거 보면 EQ21은 이제 뭐 나이키는 5월 결산이기 때문에 3월, 예. 4월, 5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3월, 4월, 5월이 2019년 3월, 4월, 5월 대비해서 한 30% 더해서 19년 대비해서 130%.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원래 시장의 기대는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을 걸어 예상을 했는데 북미 매출이 지금 30%가 실적이 더 나온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의 나이키 시장, 또 북미 시장은 예.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예. 교체 수요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휴대폰 시장처럼 나이키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예, 예. 나이키 운동화 하나 떨어져야 또 그 다음 나이키 운동화 사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갑자기 왜 나이키가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일단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사실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한 5에서 7% 정도씩 성장을 해주고요. 예. 물론 다들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뭐 새로운 신발이 나오면 또 새로운 신발을 사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잘 모르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나오면서 계속 가격 인상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북미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은 한 5에서 7%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2분기 3월, 4월, 5월 달에 코로나 이전 대비 한 30% 정도 성장을 해버린 거는 저는 이 30% 중에서 한 10% 정도는 나이키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주장을 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정말 순수하게 스포츠웨어 미국 시장이 성장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20%의 의미는 예. 작년도에 시장이 좀 줄었고요. 예, 그거에 대한 약간 보복 수요. 펜트업 수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20% 정도 시장이 늘어난 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주위에 봐도 요즘 최근에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뭐 체중이 3kg가 늘었다, 5kg가 늘었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예. 다들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다들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동을 하다가 쉬고 운동을 한번 쉬면 사실 예. 운동을 다시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서 다들 이제 마음은 있는데 뭔가 운동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제 뭔가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뭔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다들 평소보다 미국인들이 예, 운동을 다시 좋아하게 됐다?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운동을 시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사람들 소비자들이 마음을 먹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일단 신발, 예, 새로운 운동복 하나씩 구입을 하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복 소비, 펜트업 수요가 사실은
나이키의 이번 분기 수요에 시장의 예측과 시장 예측보다 굉장히 월등한 실적을 냈다라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운동을 새로 안 하다가 시작하면 집에 있는 운동화 신지 않습니까? 아, 신는 소비자도 있는데요. 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불구하고. 항상 그 장비를 더 좋은 거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골프도 안 하다가 새로 하면 뭐.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네. 제가 뭐 이제 한 6개월 전이지만 우리 삼프로 TV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글로벌 스포츠웨어 말씀드렸을 때도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스포츠웨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폭발적인 성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복 소비로 보시는군요. 예, 보복 소비를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번 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전체적으로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보복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복 수요라는 건 예전에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여러 이유로 못 사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마음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사버린다 이게 보복 소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커피는 작년에 안 마셨다 올해 두 잔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네. 근데 예를 옷 같은 것들은 사실은 작년에 사야 되는데 못 샀으면 뭔가 2년 전에 옷을 입으면 또 유행이 약간은 지나간 그런 느낌이 들고 옷은 그럴 수 있는데 나이키 신발도 그렇다. 신발도 약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회복 관련되어서 이 스포츠웨어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네.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스포츠웨어 업체들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 우리 이프로님께서 네.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재밌는 멘트 슬프지만 나이키 우리는 왜 몰랐을까라고 아, 그러니까요. 네, 했어요. 나이키는 이미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장에서 15% 정도 올랐고요. 이 글로벌 소비재 회사들은 보통 네. 실적이 잘 나오면 그날 다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미 나이키는 15% 올랐기 때문에 나이키 말고 이런 글로벌 미국 특히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뭔가를 아직 실적 발달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나이키의 경쟁사는 아니지만 나이키보다 두 배의 가격으로 비싸게 프리미엄 제품들 팔고 있는 룰루레몬이라는 예. 종목 지금 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장사 잘 됐을 거다 이거죠. 장사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예상보다 성장을 많이 하면 네. 당연히 룰루레몬처럼 시장이 별로 성장을 하지 않아도 미국, 캐나다, 북미 시장에서 15%, 25%씩 20% 성장하는 회사는 당연히 매출 성장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은 룰루레몬이 뭐 최근에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예. 아직까지도 이런 북미 스포츠웨어 시장의 생각보다 빠른 회복이 반영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룰루레몬 다시 한번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빠져 있어요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다가요 최근에 다시 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서 주가가 한 $350 $360 정도인데요. 근데 확실히 뭐 소비재 회사들은 특히 글로벌 소비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오면 사실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예. 상당히 굉장히 흔하고요 최근에.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50 정도면 역시 역대 최고가입니다. 아 그런데 예. 아디다스는 많이 팔렸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디다스도 지금 어제 주가 상당히 금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한 5% 정도 올랐고요. 예. 아디다스도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유럽 소비 시장이 회복한다에 예. 베팅을 하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면 아디다스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유럽에서 주로 팔리나 봐요? 예. 미국에서는 잘 안 팔리고? 미국 비중보다는 유럽 비중이 아디다스는 더 높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혹시 유럽 소비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회복에 수혜는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뭐 예. 나이키만큼은 수혜를 덜 받지만 그래서 뭐 아디다스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예. 그 반면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 캐나다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의 90% 정도고요
그중에 미국 매출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매출의 가장 저희가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하죠. 노출이 굉장히 큰 회사라서 이렇게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룰루레몬 굉장히 큰 업사이드, 실적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스포츠 용품 뭐 사 입고 사 신기 시작한 것 같다. 본격적으로. 예. 그동안 못 샀던 것까지 보복적으로 사는 것 같다. 예. 그러니 나이키도 잘 팔린 거고 미국에서 장사 주로 하는 룰루레몬도 많이 팔렸을 것 같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제 글로벌 럭셔리 루이비통 뭐 캐링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릴 때도 명품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에 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20% 25% 정도 이미 올라가서 예. 이제 스포츠웨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한 분기 늦춰져서 지금 스포츠웨어 업체들이 실적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기록하고 있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사실은 매장이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직 룰루레몬을 뭐 사보고 한번 들어는 봤기 때문에 사보고는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아직 룰루레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캐나다만 공략을 해도 뭐 매년 15% 25% 정도 20%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룰루레몬이 이제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마케팅 늘리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룰루레몬 전체 매출의 중국 비중이 아직도 한 3에서 4%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일단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지금 매년 15%에서 20%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프리미엄 비싼 제품들, 뭐 럭셔리 제품들 시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룰루레몬의 중국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장기 성장 스토리로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룰루레몬은 이제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이 글로벌 스포츠 소비재 시장에서 구조적 성장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중용주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나이키 실적 관련되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스포츠웨어 종목은 저는 룰루레몬 예를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츠웨어 이외에도 저는 뭐 제가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로도 여전히 저는 예.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예, 왜냐하면 다시 그 빨간 박스 보시면 이게 올해 2분기 기준으로요. 코로나 이전 2019년 2분기 대비 아직 80% 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충분히 저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할 가능성, 화장품 소비 회복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이제 추천을 드리면 최근에 다시 이제 변종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예. 이제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소비자 시청자 여러분도 계신데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저희 미래세증권의 전체적으로 하우스 뷰는 이 신종 변이가 있지만 지금 보면 예. 잘 컨트롤 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예. 코로나의 회복에 대한 그 기조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아직 80% 정도밖에 회복을 하지 않은 미국 화장품 시장 저는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 화장품 업체인 이 에스로드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8월 19일 날 미국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 시간 기준은 8월 20일 정도, 8월 예. 하순이죠. 네. 이때 실적을 보면은 약간 나이키와 비슷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분명히 백신 접종률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 활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 화장품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많은데 코로나 이전만큼은 팔릴 것이다. 이전만큼 팔리든 아니면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는 저는 많이 팔릴 가능성이 기대치가 높지는 않는가 보군요. 예, 기대치가 지금 80%고 1분기에도 코로나 이전 2019년 1분기 예. 대비해서 한 80%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근데 지금 1분기하고 2분기하고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서 예. 네, 이 화장품 쪽에 저는 상당히 우리가 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S로도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지금 나이키, 뭐 룰루레몬 예. 이런 거 보면 나이키는 굳이
굳이 비관적으로 고민을 하자면 이번에 잘 나온 거. 예, 예. 뭐 보복 소비니까 보복 한번 하겠죠. 예, 예. 주가도 보복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 가격에 산들 얼마나 먹겠냐 하는 생각 나이키 일단 들고. 예. 룰루레몬도 앞으로는 성장성이 더 있겠는데 예, 지금 룰루레몬의 주가가 이미 성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오히려 성장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지. 그렇죠. 성장을 한다고 여기서 더 많이 오를까? 그럴 거면 이미 샀지? 뭐 그런 느낌은 혹시 없을까요? 아,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그 저희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보는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나이키도 그렇고요, 룰루레몬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명품 럭셔리도 그렇고요. 네. 성장을 하는 소비자 업체들은 지금 다 역대 최고의 밸류에이션 멀티플들을 받고 멀티플이 있습니다. 멀티플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 기준으로 36배의 당기순이익에 거래되고 PR이. 그래서 PR이 36배 정도 되고요. 룰루레몬은 53배. 예.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화장품 업체인 에스로더도 지금 44배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에 우리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은 굉장히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뭐, 예, 시장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의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제가 생각할 때 추세는 성장을 계속 해주기만 하고 시장의 기대를 상회만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더라도 계속 많은 투자자들의 시장에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고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배냐 주가가 얼마냐 이 주가 이익률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시장의 기대와 예상치를 얼마나 비트하느냐. 예. 지금 주가는 항상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성장하는 소비재의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예, 성장에 대한 가치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3년 5년 기다리면 예, 우리가 예상하는 이 정도의 성장을 매년 해줄 거다라는 이런 기대와 확신의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도 이게 3년 4년 지나고 나면은 또 이익이 그만큼 확 성장을 해주기 있으니까요. 때문에 실제로 예, 3년 4년 후에 지금 주가에 저희가 말하는 PER을 보게 되면은 뭐 다시 25배, 20배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오는 약간 그런 매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 특히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도 기준으로 53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장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되면 다시 20배 후반대로 이 PR이 지금 떨어지는 걸로 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갑자기 둔화되거나 성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주가의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가능성이 0이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럭셔리 뭐 스포츠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기 하반기도 사실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유하기에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럭셔리 소비재는 예, 소비자들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애널리스트가 아는 거랑 내가 아는 거랑 뭐 차이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내 느낌이 바로 시장의 느낌이고 시장의 느낌이 주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못 맞추고 못 먹으면 더 안타까운데 반도체 뭐 장비 이런 거 놓치는 거야. 예. 그렇다 치지만 나이키 잘 팔리는 걸 몰랐단 말이야 내가 이제 이러면 더 안타까워서 여쭙는 건데요. 에스티로더는 좀 더 회복을 실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예,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못할 거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으니 그거는 비트할 것 같다는 게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고 예, 나이키는 이제 이미 신화가 되어 있는 것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으니 네네. 뭐 그건 그렇다 쳐요. 룰루레몬의 장점 내지는 강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진입장벽 내지는 그 해자는 뭡니까? 룰루레몬은. 예, 이제 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룰루레몬의 해자는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사진 몇 장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 사진까지. 예. 예. 이게 이제 좀 몇 년 된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레깅스를 입은 미국 여배우가 네, 이제 거리를 레깅스를 입고 예,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이제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예, 찍어서 예, 이제 올려서 사실은 룰루레몬이 굉장히 입소문을 타면서
예, 큰 홍보 효과가 됐는데요. 저는 이런 연예인들이 물론 지금 뭐 인플루언서들처럼 광고비를 예. 받고 이런 옷을 입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연예인이 요가를 하고 옷 갈아입지 않고 그냥 나와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들이 예. 사진을 찍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여배우들이 요가장에서 입던 옷을 어떻게 이렇게 밖에 거리를 입고 나오냐고 하면은, 그만큼 옷의 핏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거리에 나와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예.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님 질문에 답을 드리면, 룰루레몬의 혜자는 네. 저는 옷의 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옷의 색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웨어라고 하면 우리 다들 굉장히 기능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예.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20년 전에 스포츠웨어에 대해서 기능성을 소비자들이 100에서 90%를 기능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90%가 아니라 70, 60으로 많이 내려왔고요. 스포츠웨어의 디자인이라든지 예. 내가 입었을 때의 이 핏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특히 밀레니얼들이나 Z세대들이 이런 스포츠웨어를 구매할 때 많은 선택의 조건으로 이게 삼고 있어요. 제가 안 읽어봐서 좀 어리석은 질문, 안 입어봐서 네네네.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진까지 보여주시니까 그냥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죠. 네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제가 봐도 핏이 괜찮은 이분들이 네. 룰루레몬이 아닌 다른 레깅스를 입으면 네. 이 모양이 안 나옵니까? 아, 뭐 개인의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저는 아니 자기 몸에 딱 달라붙는 거면 자기 몸의 쉐이프가 나오는 거지. 네. 그게 레깅스의 브랜드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면 그게 저도 사실은 레깅스를 입어보지 못해서 그에 대한 몸에 답변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몸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레깅스를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룰루레몬이 남성복도, 자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룰루레몬이 남성복도 이제 트레이닝복이나 평상복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게 되면 이제 룰루레몬의 이제 남성복 옷인데요. 나이키보다 가격이 두 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룰루레몬 옷을 항상 할인했을 때에 이제 사서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랑 비슷한 가격대에 이제 할인 제품들이 나오면 사서 입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룰루레몬 옷을 입어보면 확실히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입었을 때보다는 핏이 더 좋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룰루레몬을 입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당연히 저도 나이키, 아디다스 옷을 입고 아~ 운동을 했는데, 룰루레몬의 이 이른바 그 뭐라고 합니까? 이 러닝, 네네. 러닝 셔츠 이거 예. 입는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뭐 바지도 있고요, 긴 바지도 있고요. 네. 뭐 나 요즘에 남자들도 굉장히 타이트한 바지들이 있는데 제가 입어보면은 저는 확실히 룰루레몬을 입었을 때 하고 다른 브랜드를 입었을 때 하고 제가 운동하러 가기 전에 이제 제 자신 거울을 보면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요. 와, 그게 뭘까요? 핏이 다르다 느끼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좀 더 운동이 잘 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룰루레몬이 보면은 나이키 같은 경우, 아디다스 같은 경우 보면 옷에 다 마크가 있잖아요. 나이키 스워시가 예, 예, 있고 예. 근데 룰루레몬은요. 마크가 있긴 한데 옷 뒤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조차도 혜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혜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내가 비싼 옷을 입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건 절대 그 느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뭔가 룰루레몬만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예, 사서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핏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 색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잘 구현해내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이다. 명품 업체들이 잘 구현하는 색감을 사실은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더 잘 구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이나 예, 이런 알겠습니다. 핏 색감이 예. 저는 룰루레몬의 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보시는 이 농담 반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 까만색과 파란색의 색감이 다른 까만색과 좀 다릅니까? 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요, 이 여배우의 약간 다리 안쪽의 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차별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뭔가 핏의 차이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이 소재가 이 룰루레몬이 특허낸 소재가 아니라 네. 이게 별도의 화학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파는 네, 원단이라면서요? 대부분 대만에서 예. 이제 수입을 하는 재료를 쓰는데요. 네.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재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물론 나이키도 예. 특허가 있고 룰루레몬도 특허가 있고 네. 뭐 한국에서 만드는 레깅스 브랜드들도 저는 뭐 특허가 있거나 아니면 복자적으로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이런 원재료 이런 거보다도 확실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색감, 핏. 그래서 물론 있으니까 팔리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그럼요, 요즘 소비자들이 사는 실적이 내는 건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 저는 앞으로 룰루레몬에 투자를 하려면 이 성장과 이 혜자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나이키는 알겠어요. 저는 나이키 신발과 나이키 아닌 신발을 신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모릅니다. 저는. 아 그렇죠. 대부분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로고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로고에서 오는 그 느낌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거는 계속 신을 거다. 맞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같은 소재로 만들고 비슷한 맞습니다. 게 나오고 저렴한 게 있으면 맞아요. 저렴한 걸 입었을 때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룰루레몬을 그 비싼 값을 주고 살 거라는 그 믿음의 근원이 뭔지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알려주십시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룰루레몬의 리포트를 제가 네. 처음에 이제 쓴 게 아마 한국에 최초로 썼을 것 같은데요. 2019년에 리포트 쓰면서 리포트 예. 제목이 입어보면 안다라고 제가 리포트 제목을 다르군요 그게. 네, 달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룰루레몬이 사실은 어제 오늘 뭐 1, 2년 전에 생겨서 핫한 기업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한국의 IMF가 와서 1998년도에 처음에 설립이 되어서요. 처음에 여성 요가복으로 시작을 해서 여성 예. 운동복. 여성 평상복, 남성 운동복, 남성 평상복까지 계속 네. 카테고리 영역을 확대를 하는데 지금 거의 23, 4년간 매년 매출 성장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서 20년이요? 예. 98년도에 아 그러네요. 네, 만들어진 회사라서 하기야 그게 없었으면 뭔가 없었으면 20년간 경쟁업체가 계속 그럼요. 저가로 따라왔겠죠. 예. 그리고 아까 이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요즘의 소비자들이 예전 소비자에 비해서 너무나 스마트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없는 제품에 절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그럴 거예요. 당연히 의미 없이 뭐 로고도 안 달린 뭐 입으면 똑같은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입으면 다르다. 입으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입어볼 수 있는 매장이 없고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룰루레몬을 다른 나라에서 룰루레몬을 투자하는 투자에 비해서는 약간은 예 비결이 뭘까요? 와닿지 않네요. 다르다면 똑같은 재질로 대만에서 만든 그 천으로 만들면 네. 쌍방울이 만드나 룰루레몬이 만드나 아니면 뭐 나이키가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디자인이 아닐까요? 그럼 디자인. 왜냐하면 사실 명품들도 보면은 원재료가 뭐 어마어마하게 다른 건 아니죠. 예. 아니요. 원재료 그렇죠. 원재료 다르지 않죠. 그만큼 이제 디자인과 색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연출을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하반기 스포츠웨어 시장에 예상보다 빠른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네. 있는. 저는 경영주라서 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에스티로더 화장품. 에스티로더는 예. 분명히 사람들이 더 사던 사람은 살 텐데 예. 아직은 회복이 덜 됐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입어보면 다르고 경쟁 제품이 못 만드는 거라면 이거야말로 중요한 회자네요. 그러니까요. 이 뭐 비결도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재료도 다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요. 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아닙니다. 너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질문. 아 2% 그래, 2% 너는 그러면 쌍방울 입고 운동해라. 아니 쌍방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 못해서 질문 드린 건데요. 제가 이프로님 네. 한 룰루레몬 한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로고도 없고 결국은 자기 몸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건 뭐 가리고 자리고 할 것도 없고 소재도 자기네 거 아닌 건데. 근데 룰루레몬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네. 약간 알겠습니다. 예. 체격이 있어도 룰루레몬 입으면은 날씬해 보인다라는 이런 또 네, 사랑 어린 코멘트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확실히 이거는 정말 좀 입어보고. 네. 네. 이거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저를 나무라시면 저 룰루레몬 사서 입고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궁금한 거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정우창 팀장님
편하니까 여쭤본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창 팀장이었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